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님들한테 예방 안내 활동 위주로 활동하시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단속하는 활동, 또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활동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선거법에 대한 안내, 자주 발생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안내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. 필드에 나가셔서는 선거운동을 하시는 가령 뭐 피켓 같은 경우에도 들 수 있는 주체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법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, 후보님들이 선거운동을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잘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. 그리고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을 시키는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요. 그 선거 역사와 선거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고 또 모의 투기표 체험과 민주시민정치기업 등을 통해서 시민 또는 미래 유권자들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